이번 시간에는 어떤 행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삭제 버튼이 있죠. 이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아이디가 17인 행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제가 삭제 버튼을 누르고 삭제가 정말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제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고 나머지 것들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죠. 자, 코드를 보면 자, process. 일단은 list.php에 자, 여기 삭제 버튼이 있죠? 여기에 자, 여기에 이 삭제 버튼이 자, 요 삭제 버튼이 바로 요 삭제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이 삭제 버튼이 감싸고 있는 이 폼의 process.php의 모드가 delete인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hidden, 보이지 않는 컨트롤의 형식으로 id 값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수정은 링크를 사용했고 삭제는 폼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퍼레이션은 실제로 여러분이 수정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하고서 질이 보내기를 클릭하는 그 순간에 오퍼레이션, 즉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modify.php라고 하는 URL로 이동하는 것은 modify 그 오퍼레이션이라기보다는 URL 링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링크 또는 북마크. 북마크란 말이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링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태그를 사용을 한 거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삭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에 실제로 process.php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호출이 되면서 데이터가 삭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URL 또는 주소, 어떤 페이지에 대한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업, 삭제라는 작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작업, 오퍼레이션을 의미할 때는 포스트 방식을 쓰고 페이지에 링크를 걸 때는 get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링크를 사용을 해서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삭제를 이렇게 a 태그 같은 걸로 사용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구글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 중에 이 캐시 이름이 정확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페이지 캐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가 여기 있는 링크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링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링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해 두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것을 클릭하면 그 클릭한 링크에 해당되는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순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져왔던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걸 통해서 아주 빠르게 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였어요. 예.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을 a 태그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삭제하는 오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링크로 방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요? 데이터가 삭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링크를 사용할 때와 링크를 사용할 때는 get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산, 작업,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post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a 태그를 쓰고 자, 연산 작업에서는 폼 태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process.php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자, delete에 걸리게 되죠. 삭제를 할 때 delete에 걸리기 때문에 MySQL query delete from topic where id 하고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데이터의 id 값이 들어오죠. 추가. 자, 그게 처리된 결과 추가할 때는 location.php를 해서 리스트의 자,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이동을 시키는 걸 통해서 조회. 이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조회할 때는 select를 쓰죠. 그다음에 수정 수정할 때는 update를 쓰죠. 그리고 삭제 할 때는 delete를 씁니다. 자, 이러한 수정 추가, 조회, 수정, 삭제에 해당되는 SQL문을 PHP에, PHP가 제공하는 내장 함수 mysql query라고 하는 함수에 얘들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가, 조회, 수정, 삭제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이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